얘들아, 원래 방송은 다 주작이야. 그 자연스러운 주작의 더 자연스러운 방법은 너희들이 잘 호응해주면 사람들이 오케이? 형, 좋은 조합이 뭐냐고? 좋은 조합? 요즘 좋은 조합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부르죠?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봐야 돼. 1티어 셰프들 있지. 뭐 탑 오른 정글은 누가 1티어인지 모르겠고 미드도 누가 1티어지? 일단 미드 조이라고 치고 원딜은 아필리우스가 무조건 사기고 서폿은 노틀러스나 레오나 이런 탱탱한 애들이나 걔도 괜찮아. 그 만약에 정글이 혼자 AP면은 오른 탑에다가 미드 판테온 이런 거 시켜가지고다가 약간 궁극기 조합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피오라 미드 이렐리아 이런 애들 약간 운영 조합 이런 쪽으로 가도 되고 막마 무궁무진해 롤은. 저 아이언에서 브론즈로 승격했습니다. 부캐 물론 지금 이거는 다이아지만 형 방송 보고 쓰레쉬 예측그랩 하는데 2구간 무빙을 안 쳐서 끌리질 않는다고? 아니 그거 왜 해? 아 그거 하면 안 되지. 내가 하나 알려줄게. 매드무비를 찍고 싶으면은 그 대상자도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 돼. 뭐야 이거? 이거 잠수를 하고 있냐? 말하다가 이렇게 됐네. 오케이 일단 나이스 시작. 잘 잤어. 쟤 지금 약간 담배 타임이었어. 어 씨 야야야 시작했다 하고 딱 왔는데 오오오오오 그리고 다행히 담타 아닌 애가 우리 팀이어서 너무 다행이고. 이런 거 딱 앞으로 오면 어우 겁나 아파. 근데 그래도 이득. 원딜이 피 없는 거랑 서폿이 피 없는 거랑은 포션 차이가 달라가지고 일단 이득이요. 경험치도 주지 않게 앞에서 그냥 압박을 오지게 해버리잖아. 영혼도 먹어주고. 나이스 타! 뭐야 씨! 2대1인데 오씨 우리 탑이 정신 차렸어. 어떻게 된 일이고? 너무 좋구요. 아까 전에 그 시청자분 한 명이 그 오늘 팀 겁나 없다고 하는데 미안해. 내가 팀은 가져갔네. 지금 앞으로 가서? 힐은 백엔 오케이 풀. 뭐야 얘? 저 못 잡나? 오케이. 아 근데 이거 대신 얘가 대신 앞에 있다. 와 저거 다 못 잡아? 씨! 아 빨리 밀어 빨리 밀어. 힘내! 힘내! 씨! 개인파! 이 자식 너무 멋졌어. 쓰레쉬로 그랩하고 Q 한 번 더 하면 날아가는데 개인파님은 잘 알으시는 것 같은데 왜 안 하냐고 하는데 날아가면은 어그로가 나한테 끌리고 미니언들도 다 나한테 때려가지고 1.4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 상황 보고 해요. 내가 진입을 해서 살 수 있을까? 내가 진입하면 어떤 일을 볼 수 있을까? 그것까지 계산하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여서 그 상황 판단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. 아니 이렇게까지 먹으려고 한다고? 아이고 리신이 아주 그냥 너무 먹고 싶었나 봐. 레드가 레드 너무 먹고 싶어. 하지만 우리가 더 타이밍이 좋았죠. 잡은 거 같죠? 이게 저렇게 타릭이랑 뭐 노틀러스 같은 애들이 함부로 진입하면은 야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쓰레쉬가 개사기야. 우리가 주도권 있는데 저렇게 들어온다? 그리고 약간의 각보고 그거 해버리면 되는 거여가지고 물어버리면 되는 거여서 너무 좋지. 얘 골렘도 없는데 마나 없으니까 집 가고 싶은데 밀고 가야겠다. 근데 리신 여기 위쪽에 있었죠 아까? 그냥 신경 쓰고 저는 뒤쪽에 한번 있어보죠. 판티어 온다고? 아 우리 마나 없는데 일단 쿠키로 한번 버텨보죠. 이게 또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. 아까 리신 여기 있었는데 리신 어디지? 집 갔나? 그 사이에? 와 이렇게 온다고? 판티아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나이스.
나이스! 너무 잘하잖아. 어쩌다 아다리가 참 닮았네요. 뭐야 이거, 아니 8분의 바텀을 밀어버렸는데? 오씨 난이도 뭐야? 너무 쉬운걸? 이번 판? 형 근데 현상금 붙이는 건 어떻게 하냐고? 그거 킬 많이 먹거나 CS 많이 먹으면 그럴걸? 킬은 확실한데 CS는 잘 모르겠네. 가자. 아 야 올라프 자꾸 바텀이라 부르는데 우리를? 야 무적의 보티오라 불러줘. 약간 좀 예민해 그런 억양에. 오케이 피어라 그냥 후디로 맞다가 빠졌고요. 도발 보소. 거의 바텀을 밀면은 탑으로 많이 가요. 탑이 푸시력이 약해가지고 탑이랑 수업하면서 또 전령까지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탑으로 많이 갑니다. 그 다음에는 용 쪽으로 한번 또 가면 되겠죠. 오브젝트가 마침 나오니까 그쪽으로. 어우씨 깜짝이야 저긴 줄 알았네. 아 대포 아! 와 개빡치네. 진짜 이러고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. 감성을 몰라. 내 친구였으면 바로 옆에서 그 사람이었다. 바로 이 주먹에 삐죽삐죽 세워가지고 그냥 인중을 그냥 뻑 한 그냥 때리고 싶다니까. 뭐야 이거 아장아장 귀엽네. 아이씨 아니 아장아장 너무 귀엽잖아. 오우씨 오우 지옥 그 자체야. 게임 너무 빨리 끝나는데? 이거 편집없이 올려도 되겠다. 야 내가 올려야지 영상. 너무 쉽게 이겼는데? 그래 밀어 나도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도 몰랐지 나는. 오우씨 빵튀어 뭐야. 오우씨 쓸데없이 멋있네. 오케이 야 사일러스 너는 죽어야 돼. 너 그 담배 타임 참을 수가 없어. 야, 기다려 기럽쿨 그래쿨 오케이. 아 안다 아! 지지 그러니까 담배 타임, 외툰 타임, 그리고 화장실 타임은 그 피창에서 빠르게 하고 갔다 오기를 진짜로. 특히나 담배 타임에서 그 친구랑 같이 가잖아? 얘기하다가 그 시간 너무 가가지고 웨이브 나오고 라인전 하고 했는데 도착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응징을 할만했어. 나이스 응징 잘했다. 자, 딜량은 요렇습니다. 뭐 딜량은 뭐 볼 게 있나? 솔직히 볼 게 없어요.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아 뭐 이거 이렇게 유튜브 꽉 잡으면 요거 어지게 먹을 텐데. 어떡하지? 영상이 너무 짧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. 뭐 좋은 방법 없을까? 아, 저 뒤에 이거 저거? 아, 저거 그 쓰고 싶었거든 나도? 근데 쓰려면은 여기 좀 더 이쪽으로 와야 돼. 붙어야 돼. 원래는 그러니까 이 배경에 저 크로마키 다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. 내가 크로마키를 하려면은 더 확대를 해야 돼, 이 캠을. 근데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? 대가리가 겁나 커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겠지? 왜냐? 내가 머리가 좀 큰 편인데 확대까지 되면은 씨발 이거는 롤을 보러 온 건지 이 사람 머리를 통을 보러 온 건지 모르게 가지고 약간 그것 때문에 저거 씨 그래도 괜히 샀어. 저 5만원 주고 산 건데 진짜 이거 이 웃긴 게 이 요만하고 이만한 게 5만원이야. 씨발 5만원이면 치킨 두 마리인데 야 이거 그 팔게 25,000원에 판다. 누가 사왔잖아. 오빠 사랑니 뽑아본 적 있냐고? 사랑니 뽑아본 적은 없는데 사랑니 뽑은 애들의 얼굴은 많이 봤지. 그 아이들의 그 눈물은 차마 잊을 수가 없어. 너 사랑니 뽑는구나. 괜찮아. 내가 하나 알려주자면은 주변에 괜찮아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라고 하는데 다 개소리야. 졸라 아파 그냥. 눈물 피눈물 그냥 콧물 그냥 다 나 그냥. 그리고 침도 오지게 나오고 그날 죽도 못 먹어. 그냥 아파가지고 잠자지도 못해. 그 하루 동안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. 뭐 이 정도면 영상 감 되지 않았나? 오프닝도 여기서 지금 찍어버릴까? 여러분들 깨모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게임팟입니다. 이러고 이제 앞장면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될 거예요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 어? 뭐지? 소리가 안 들렸는데 오류가 있는 거겠지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겁니다. 유바하고 바로 유화가 나오는 기적의 편집관. 오프닝을 이렇게 찍냐고. 아니 원래는 오프닝을 진짜 롤 시작하기 전에 그때 찍는데 이게 유화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해가지고 나도. 얘들아 원래 방송은 다 주작이야. 자연스러운 주작은 현실이야. 스무스하게 흘러가기만 하면 돼.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주작의 더 자연스러운 방법은 너희들이 잘 호응해주면은 사람들이 찐인 줄 알고. 오케이? 어쨌든간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